요거 드셔보시면은 숯불 돼지갈비가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자, 오늘은 요거 목살 큼직한 덩어리 한 두 근 정도 1.2kg 그 정도 돼요. 자, 그래도 뭐 한번 하실 때 조금 수고스럽지만 요 정도는 해야 고기 좀 푸짐하게 먹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적은 양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1kg 이상은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한번 하면은 좀 아깝지 않죠. 자, 이런 목살 덩어리는 우선 두께를 한 1cm에서 1.5cm 정도로 두툼하게 썰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끝까지 다 썰지 않고 이만큼 하고 다시 이렇게 썰어서 펼쳐 줄 거예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냥 썰어도 되지만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데워서 한 장씩 구워서 졸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집을 넣어주세요. 목살은 변형도 많이 오고 지금 두툼하게 썰었기 때문에 양념이 잘 배려면은 그래도 칼집을 넣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칼집을 앞뒤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아, 두툼하니 맛있겠다. 자, 이렇게 고기가 준비되셨으면 이제 양념 소스를 만들어줘야죠. 고기 1.2kg, 1kg나 1.2kg 요 정도 기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우선 간장, 진간장이나 양조간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기 200g에 한 스푼, 간장 한 스푼 정도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설탕은 하나, 둘, 3개, 간장에 반 정도 넣으시고요. 맛술입니다. 자, 미림 하나, 둘, 셋. 자, 미림이 들어갔지만 여기에 청주나 소주 마찬가지로 3개 더 넣어줄게요. 둘, 셋. 술 없으신 분들은 뭐 맛술로 더 넣으셔도 되고, 이게 후추 좀 넣어주시고, 참기름입니다. 하나, 둘, 3개. 그리고 야, 요건 생강. 생강 뭐 한 두세 조각, 세네 조각 조금 넣어주시고, 돼지고기를 재울 때는 생강을 넣어주시는 게 훨씬 풍미가 좋습니다. 그리고 대파, 대파 흰 부분 한 뿌리. 자, 흰 부분 위주로 넣어주시는 게 대파 향이 훨씬 좋아요. 자, 그리고 다진 마늘 하나, 두 개 정도 넣고, 자, 여기에 양파, 야, 양파 반 개 넣어서, 자, 양파에 맛도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만 하면은 너무 양념이 진하고 나중에 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냥 물을 넣어 주시기보다는 저는 요거 배음료입니다. 야, 과일을 갈아서 과일도 뭐 한 사과 반 개, 배 반 개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또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렇게 배음료 하나 200ml 양 되게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요 한 캔 넣으면은 물이랑 과일이랑 해서 한 200ml 넣은 거나 뭐 마찬가지니까. 자, 요렇게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약간의 조미료는 자, 여러분들의 선택. 자, 요거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요렇게 해주시고요. 요거를 우선 갈아주세요. 자, 요렇게. 자, 양념 소스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기를 한번 놓고 소스 한번 살짝 뿌려주고, 또 고기 이렇게 고 또 한번 살짝 뿌려주고, 이렇게 또 고기 고 싹 해서 우선 이렇게 재워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선 재워주시고 최소 뭐 한두 시간 정도는 그래도 간이 배일 수 있도록 재워주시고, 너무 뭐 급하다 하면은 뭐 바로 하셔도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숙성을 시켜주시면 좋다는 거. 자, 고기가 이제 한 3, 4시간 정도 숙성이 됐는데, 아우, 저 얼른 이제 밥을 먹어야 돼서 요거 조리를 해볼게요. 좀 더 여유가 있으면은 한 반나절 더 하겠는데 빨리 해서 먹어야 되겠어요. 자, 우선 넓은 냄비 준비해 주시고요. 요거는 대파입니다. 대파. 자, 대파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바닥에 타지 말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대파의 향을 조금이라도 추가를 하기 위해 바닥에 이렇게 깔아 주시면은 조금이라도 좋겠죠? 자, 그리고 양념 재워놨던 고기 이렇게 싹 넣어주시고, 생각보다 이게 양이 꽤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옆으로 잘 펼쳐주시고 그냥 굽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들여서 익히는 거예요. 지금 요 느낌으로 돼지갈비찜 같은 거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닥에서 이렇게 소스들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자, 중불 정도로 낮춰주시고요. 자, 뚜껑 덮고 30분 조리를 해줄 겁니다. 30분 동안 충분히 익힐 거기 때문에 절대 불을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바글바글바글 끓기만 하게 그 정도로 해서 우리 찜 하듯이 돼지갈비찜 같은 거 하듯이 익혀줍니다. 중간에 한 10분 15분 정도 지났을 때 한번 고기들의 순서를 좀 바꿔주시면 더 좋고요. 자, 우선 한 15분 익힌 다음에 뒤집을 때 또 한번 봐줄게요. 자, 15분 정도 지금 익혀줬고요. 맛있게 잘 익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위치를 좀 바꿔주시면서 자, 이제 30분 졸여줬습니다. 아,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자,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좀 부드럽게 익었을 거예요. 그리고 간도 속에 많이 스며들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자, 요거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하나 한 두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불을 세게 해서 한 5분 정도만 더 졸여주시면 돼요. 이제 고기의 부드러움을 위한 게 아니라 고기의 색, 윤기 이런 걸 위해서 5분 정도 더 졸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열어놓은 채로 하면 좋은데 국물이 많이 튈 수 있으니까 또 뚜껑을 덮어놓고 불을 최대한 세게 해서 5분 졸여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바닥이 타지 않게 앞에서 잘 지키면서 흔들어 주시거나 한 번씩 좀 섞어 주시거나 이제 5분만 하면 끝입니다. 자, 다 됐어. 다 됐습니다. 아, 맛있겠다. 요 윤기 착 흐르는 거 봐요. 이거를 뭐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썰어서 담아주면 자, 요렇게 됩니다. 너무 맛있겠죠? 자, 이렇게 목살 간장조림 다 됐습니다. 야, 사실 이거 뭐 보기만 해도 이거는 맛없을 수가 없는 그런 메뉴 아닌가요? 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돼지갈비찜 그거의 그냥 살코기 버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속은 좀 촉촉하면서도 야, 겉에 아주 양념이 잘 배어가지고 야, 이거는 뭐 지금 안 먹어봐도 맛을 알겠지만 그래도 또 맛을 봐야죠. 야, 뭐 사실 이거는 말이 필요 없죠. 그냥 다들 예상이 되실 겁니다. 아, 뜨거워. 와, 야, 진짜 너무 맛있네요. 간이 기가 막히네요, 지금. 이거 뭐, 뭐라 표현을 못하겠네. 이거 완벽하다, 진짜. 고기도 두툼해서 씹는 맛도 있고 그렇다고 질기지 않아요. 이미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푹 익혀줬기 때문에 고기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서도 속까지 간도 잘 배어 있고요. 간도 아주 잘 맞고 너무 맛있네요. 와,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얘기가 딱 맞아. 그거야, 그거. 아, 조금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요거 드셔보시면은 숯불 돼지갈비가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와. 그리고 아까 고기 졸였던 소스 있죠? 그 소스 약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밥 비비면은 아시죠? 그 갈비찜 국물에 밥 비벼 먹는 거. 딱 그거잖아. 그래, 이거 내가 원하는 맛.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역시 시간과 노력, 정성을 들이면은 맛이 진짜 그만큼 보답을 합니다. 심각하게 맛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른 아이 상관없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맛입니다. 순살 돼지갈비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딱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목살을 가지고 목살 간장조림 만들어 봤습니다. 윤기도 참 나는 게 그 달짝지근하면서도 짭조름하면서 고기도 너무 부드럽고 씹는 맛도 있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맛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맛있어.